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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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이거였네. 야스. 어?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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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뇨뇨뇨뇨뇨뇨 어? 쪼꼬쪼꼬 헬워스 엔터키를 누르시오. 명령이야. 위대한 파리? 왜 위대한 파리 베엘제붓이야? 그레이트 플라이? 파리야 진짜? 반갑네 인간이여, 나를 괴념치 말게. What? 그저 오랜 친구 베엘제붓일세. 아 이게 시작이야? 또 헬테이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밌군. 혹시 해설자가 필요하진 않은가? 허락해준다면 참 고맙겠어. 아 당신은 어느 날 악마들로 가득 찬 하렘을 꿈꾸고 일어났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그 일본 오덕 문화의 양상을 되게 싫어해요. 뭐 하렘, 뭐 NTR, 뭐 친구와 뭐 이런 뭐 이런 의인화 뭐예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림도 이쁘니까 해볼까? 전 뭐 악마랑 하거니 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하렘은 더군다나 관심도 없고. 하지만 묘한 꼴립꼴립함이 있긴 한가 보네. 악마와 하렘 그리고 악마 소녀 이런 거. 아 제가 파이브 나이트 앳 프레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나무 위키를 한번 찾을 때마다 꼭 그게 나오는 거야. 2차 창작. 그래서 뭐 어떤 캐릭터는 누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딴 게 써있는데 난 2차 창작 하나도 관심 없고 오히려 싫어해. 아무튼 악마들로 가득 찬 하렘을 꿈꾸고 일어났네. 그게 좋을진 모르겠어. 나 하렘 싫어해. 난 1대1이 제일 좋아. 어쩌면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지. 어쩌면 네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고. 아 그런 게 있나? 악마 얀데레 그런 속성에 뭔가 꼴릿꼴릿함이 있나? 악마 하렘이 달렸다면 그 어떤 대가도 싸지. 싼다고? 그리하여 당신은 지옥으로 몸을 떠났네. 미친놈 아니야. 악마랑 하렘하고 싶어서 몸을 떠난 거야? 말이 됩니까? 뭡니까? 엘키 아 이래서 퍼즐이구나. 왜 죽는데. 아 제한 턴 왜 제한 턴이 있구나. 21턴 안에 해결해라. 아 야 참고로 제가 퍼즐 게임을 굉장히 못해요. 퍼즐 게임을 너무 못해서 그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을 포기했어. 중간에 못 깨겠더라. 꺼져! 아이씨! 어떡하라고! 야 큰일이다. 야 이거 어떻게 깨냐? 아! 일났다. 꺼져! 근데 얼추 알 것 같아. 조코포도 그렇게. 오이야! 피곤한 악마 판데모니카. 지옥 고객센터의 판데모니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땡기는데? 안 이쁜데? 얼굴 30분. 너무 작다. 하긴 무료니까 괜찮죠?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요. 뽀글뽀글 양머리의 안경. 우리 집에 가면 알 수 있겠지. 번역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 집에 가. 지옥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야? 꿈도 크셔라. 뭡니까? 전문가다운 부드러운 동작으로 목을 꺾었다. 왜? 뭘 잘못했다고 목을 꺾어? 미친년 아니야? 아이씨. 아 이게 키가 이상하게 한 번 더 눌릴 때가 있어. 뭐죠?
나 지금 한번 야! 아, 선택지 잘못하면 바로 관짜? 어, 왜 킥 한번 더 눌리지? 나 여기서 자꾸 뭔가 더블 두 번 치기가 되는데? 뇨!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런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가 날 도와줘. 참 달콤한 제안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싶네요.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 성공인데? 뭐 성공인다니까 뭐 기분은 좋네요.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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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언? 아 조언도 한 번씩 해볼까? 우리가 같이 다니기 시작했으니 저도 할 일을 해야겠네요. 지옥을 거닐면서 의지를 소모하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지옥에서 의지가 바닥나면 사망합니다. 아 조언 한 번씩 눌러봐야겠다. 스토리 가시밭을 지나간다면 의지는 두 배로 소모되죠. 가시밭을 가능한 덜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10점! 뭐 대단한 내용 있나 했네. 큰일 났다. 완벽한 턴수에 가야 돼. 하지만 어려워. 기다려봐. 1, 2, 3, 4, 5, 6, 7, 8. 아이씨. 아씨 뭐. 하나, 둘, 셋. 아우 야. 그림판? 초코파 방식으로 한다. 될 때까지 왕 누른다. 여기서 야스! 뭐야? 음란한 악마 모데우스. 너랑 나랑 지금 바로 You and I right now? 뭘? 근데 내가 너랑 왜 해야 되는데? 좋아, 이해 없어. 혹시 모르니까 무릎을 부숴놔야지. 망치를 꺼냈다. 아, 내 무릎을 부숴어? 고맙네, 부숴줘서. 어떻게 했죠, 나 아까? 아까 너 어떻게 했어? 아까 뽀록 클리어 해가지고 모르겠네? 너랑 나랑 지금 바로 나 아까 어떻게 했어? 저도 조금 찾아본 바로는 그냥 무릎을 뭐 다리를 부셨다 그러더라고. 요 이거 아니었나? 아 세 번째 칸으로 갔지? 너랑 나랑 지금 바로 좋은데? 아니 나 별로 관심 없어. 미안한데 시간 없어. 여자의 목에 봐봐. 악마 하렘? 불쌍한 멍청이. 악마들이 너를 갈갈이 찢어버릴 텐데 그걸 놓칠 수 없지. 음란한 악마래. 별로 음란해 보이진 않아. 아니 약간 미저리에 가까워 보여. 그리고 인생 조언을 계속 하죠. 이게 스토리 조언 말이야? 별거 없어. 퍼즐들을 싹 다 건너뛰고 악마년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하렘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악마가 왜 나랑 하려고 해? 악마도 악마 세상에 더 멋진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해주세요. 악마들은 대부분 저렇죠. 죄악에 대한 욕망이 피속을 흘러 잘 억제하지 못해요. 죄악에 대한 욕망. 퍼즐에 관해서라면 언데드 노예들을 걷어차고 다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어 여기 3명 있네.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어? 아렌가? 꺼져! 하렘 만들어야 돼. 악마 하렘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어? 이론상 맞는데? 뭐야? 2보다 줄일 수 있다고? 1, 2, 3, 4, 5. 아, 여기서 아래로 가야 되는구나. 아, 이걸 몰랐네. 씨, 뭐야? 뭐냐구? 아래로 가보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1, 2, 3, 4, 5, 6, 7, 8.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고민을 좀 해보죠. 하렘을 모으기 위한. 될 줄 알았어. 이것보다 빠를 수가 없는데? 완전 아래로 가자. 야스! 아우씨! 아니었어? 합이 봐. 반만으로 합이 봐. 아. 야스! 진짜 신중히 합시다. 여기서 관건 1, 2, 3, 1, 2, 3, 4, 1, 2, 3. 오, 이거였네. 야스. 어? 아, 이것도 아니야? 뇨뇨뇨뇨뇨 뇨뇨뇨. 중간을 가는 건 맞아.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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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완벽한데? 나 완벽했어. 나 완벽했어, 진짜. 빨리 난저 악마 하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3 플러스 1이잖아.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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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겠죠? 악마 하렘을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요. 누가 악마 하렘을 만들어? 악마 하렘을 만들려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죠. 그죠? 하지만 전그 책임을 못 지니까 빠이빠이. 그럴 순 없어.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너랑 나랑 당장 봐야겠어. 채. 둘이 둠칫둠칫 하고 있는 게좀 귀엽다. 둠칫둠칫둠칫둠칫. 여기서 중간으로 가는 게 씨, 뭐지? 이거 아래가 아, 웨이트. 생각났어. 아랫놈을 조져야 돼, 일단. 이거야. 맞네. 어? 이것도 아니었네. 아래 새끼 조지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야스! 어? 야, 이거 진짜 어렵게 잘 만들었다. 나 이거 못 깨요. 아니요. 가운데 있는 놈을 일단 조져볼까요? 뇨뇨뇨? 뇨뇨뇨.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어쩌죠? 이게 진짜 절묘한 게한칸 차이로죠. 한칸 차이. 조언은 어차피 한 번당 하나니까. 사실 이걸 부수는 거였다? 아니야. 이론을 한번 완벽하게 보죠. 야스! 안 돼. 안 돼. 뭔가 다른 접근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면, 아래로 가. 왜? 한칸 차이, 한칸 차이, 한칸 차이. 아래로? 중간중간 아래,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어디로 가도 똑같아, 이제. 뉴! 어떻게 뽑아?
여기 이렇게 오래 있는 거 처음 본다고요? 제가 누군지 알죠? 초코보예요. 이 게임이 그거야. 만약에 이 스토리랑 하렘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여기서 아무도 더 화려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 어려운 퍼즐에 미래에 자기 희망을 자꾸 줘. 뭔가 하렘을 만들겠다는 얘기 때문에 자꾸 하게 돼. 그 젤다의 전설 시리즈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꺼져! 나 만나러 가야 돼! 어? 가는 길에 무조건 두 개를 만나게 돼. 그러면 여기 빼기 4를 해야지. 그러면 19칸 내로 돌파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하지만 타일은 다섯 개야. 할 수 있다! 했다! 응?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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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아! 이거! 오호! 인간이야? 새쌍둥이 악마 켈베로스. 진짜 인간이야? 같이 데려가줘. 좋아, 의의 없어. 인간을 타락시켜버리러 가자. 오호! 어, 근데 배드엔딩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인생 조언 한번 듣고 가자. 이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면 그냥 잡담이라도 하고 싶은가요? 무슨 냄새 안 나? 오렌지, 딸기랑 보드카? 확실해, 이건 분명 말리나일 거야. 걘 비싸게 굴어도 너라면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왜? 와, 뇨뇨. 아, 잘못했다. 뇨뇨, 뇨뇨뇨, 뇨뇨뇨, 뇨. 뇨? 뇨. 뇨뇨뇨, 뇨뇨, 뇨뇨뇨, 뇨뇨뇨.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내가 제일 어려운 건 거요. 뇨뇨, 뇨뇨, 뇨, 뇨뇨뇨, 뇨뇨. 아. 어쩌면 열쇠 먹는 게 함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죠? 말도 안 돼. 이건 아무리 초코바라고 해도 말도 안 돼. 아, 이건 길이 두 개입니다. 히든으로 가길 위한. 어우, 야. 오우, 야, 나 뭔가 센스 왔어. 뭔가 느낌이 왔어. 뭔가 느낌이 왔는데? 나무 위키로 볼 것 같아요. 와! 와, 초코프 진짜 쉽게 깼다. 야, 씨. 너무 쉽게 깼다. 시큰둥한 악마 말리나. 계단 대단하네. 또 골빈 빡대가리들이야. 나? 너같이 못생긴 놈은 처음인데 지옥에서 뭐하고 있어? 나니오 시떼루노? 너랑 놀고 싶어. 기분 좋은데? 더 매도해줘. 기가 막히네. 마주 새끼나 또 보고. 말리 작살당한 복에서 피가. 일단 깨긴 했어. 일단 깨긴 했어. 한번 깨면은 뭐 일도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했다면 말이죠. 나 어떻게 했죠? 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과거의 초코뽀와 미래의 초코뽀의 그 시공간에 그 어긋남이 생겨버렸어. 아, 이거구나. 아, 근데 궁금하다. 히든템. 저 H 벽돌이 뭔가 있죠? 너랑 같이 놀고 싶은데. 뭐? 게임? 안 될 게 어딨어. 턴제 전략 게임이 아니면. 저 H를 뭐 먹는 게 있긴 한가 보다. H 벽돌. 히든의 H겠지. 조언 한번 듣자. 뭐야, 리듬 돌죽을 해본 적 없어? 돌죽이 뭐야, 돌죽? 가시바 타임. 아이고, 뭐야. 못 봤어. 아이고. 가시바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타이밍 맞을 때까지 옆에 돌덩이나 걷어차. 여기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데 분명 근처에 즈드라다가 있어. 제가 즈드라다구나. 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첫 번째 난간이 왔다. 큰일이야. 두 번째 문제에 봉착했어요. 뭐야, 잘해놓고. 야호!
야, 하렘 꾸린다고 들었는데 나도 낄래. 상스러운 악마 즈드라다. 별로 취향 아닌데 난. 사실 하렘 같은 거 때려줬어. 턴제 게임이나 할 거야. 어우 씨, 그 고통을 끝내줄게. 여기서 한 번 더 걷어차면 히든 아이템이더라고요. 잠깐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브레스다. 안 됐지만 그래도 낄 거야. 막을 땐 막아보던가. 근데 이 악마들은 뭐가 좋다고 나랑 하렘을 하려는 거야? 왜? 조언! 천사다 저긴. 힌트를 구걸하지 마. 내가 아스퍼거도 아니고. 차라리 가시로 자살을 해봐. 그럼 재밌기라도 하겠다. 언니는 항상 저래. 너가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뭔 생각으로 그랬냐. 그래도 말린 칼을 끼워줘서 고맙다, 야. 말린까? 걘 혼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스퍼거스러운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더라. 안 닥칠래? 게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꼴받아 하는지 알아? 한 번은 제가 우리 둘중 하나는 죽여줘. 둘다 택한다. 그냥 냅두세요. 나중에 익숙해질 테니. 이 스토리가 뭐가 있구나. 여기 뭐 수상한데? 아니네. 다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죽음을 택한다. 아 진짜네? 그냥 비운 줄 알았어 난. 헬테이커 6탄 이거 죽는 거야. 내 추측하는데 뭐 죽는 거 있어. 분명히 난 그리 생각해요. 이거 죽어서 하는 거 맞아? 뭐? 말도 안 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봐봐, 아니잖아.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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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맙소사. 6스테이지를 1시간 동안 공략을 보고도 못 깨는 머저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네요. 이 새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악마를 찾고 있어. 아, 그쪽도요? 현대 죄악에 관련된 논문인가요? 아니면 악마학?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전에 배드엔딩 말 한번 들어보죠. 배드엔딩 말을 좀 들어봐야겠어. 아이고, 오씨,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안 돼. 아, 배드엔딩 한번 들어보자. 뇨뇨뇨. 아이, 또 한번 깼으면 문제 없지. 저 문제 있는데? 스킵하면 되는구나.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천사를 찾고 있어. 여기선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좋은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천사니까. 근데 얜 진짜 인기 없을 것 같아. 뭔가 특색이 없어. 그 옛날에 그 뭐지? 무슨 미국 만화 중 이런 거 있는데 초능력 있는 여자 셋 그 나오는 거? 애기? 거짓말 때문에 천국에 가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악마 하렘관 영영 이발이지만 아무튼 천국에 갔네? 해피엔딩 아니야? 아, 뒤졌어? 아, 알았어. 카툰 네트워크 맞아요 그거. 자, 2시간 예상해야죠. 초코뽀가 이거를 언제 깼느냐. 이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1 시절에 봐봐, 지금도 두 번 됐어. 스킵 안 해요. 그 폭탄 피하기 게임들. 저또 저 밑에 있는 놈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저 내 오른쪽에 있는 애? 얘 죽이고 요뇨뇨 해야 될 것 같아. 쪼꼬 그럽시다. 야, 진짜 안 될 것 같아. 스킵하자. 야, 저 푸즈를 끝냈어? 끝내주는데 끝내주는 악마 저스티스 푸느라 손 좀 메뉴에서 그냥 건너뛰었어. 하렘에 들어올래? 혹시 이게 답이었어? 말도 안 돼. 사실은 못 깨는 거였다고? 아, 근데 궁금하다. 한번 그 틀리는 대사 한번 보자. 놀랐네.
끝내주는데, 푸느라 손좀 같이 하렘에 들어올래? 아, 얘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네. 무조건 예스거리네. 왜? 근데 왜 예스거리야? 아, 뭐야, 씨, 뭐야. 야, 클리세 비틀기다. 와, 이거 뭐야? 되게 이쁘다. 딱 그거네, 뭐죠? 일본, 그 공주님 퍼. 공주님 의상. 힘의 취향, 그런 거. 이제야 만나네. 넌 시련을 통과하며 가치를 증명했어. 영혼을 바치면 아끼는 종으로 삼아주마. 사양할게. 하렘에 들어와. 뭘 하려는 거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오는 게 느려요? 저그좀 지연이 돼 있어요. 커피, 턴제 전략. 주인님이라고 불러. 아이고. 형 언키 어려운 느낌이다. 아직도 하고 있냐고? 밥 먹고 왔어요? 히메사마 룩 그런 거 같아. 네, 여왕님. 아. 꺼져. 몇 번째 대화하는 거니까. 히메사마. 아, 이름이 루시퍼였네. 사양할게. 내 하렘에 들어와. 커피. 턴제 전략 게임과 초콜릿 팬케이크를 줄게. 정말 그게 다야? 팬케이크로 사려고? 팬케이크를 태워주면 좋아했어. 이렇게 기쁠 수가. 고마워. 그럼 설득된 것 같네. 어쩌면 네 하렘에 들어가는 게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라고요? 혹시 이게 현실에서도 적용되나요? 내가 어떤 현실 친구한테, 혹시 오빠가 팬케이크 만들어줄까? 하면은, 이럴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말지. 게임의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게임의 안 좋은 점은 이거야. 현실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 아, 조언 한번 듣자. 못하겠으면 일시정지로 건너뛰어. 하루 종일 죽치고 싶진 않거든. 이 난장판 좀 봐. 아무도 지옥문을 안쓴 모양이네. 아, 악마들은 단거 좋아요? 그럼 이게 있겠다. 내가 현실 사람한테 달콤한 팬케이크를 만들어준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악마인 거야. 뭔 소리야. 기적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잖아. 널 사무실에서 끄집어내기도 했고. 맞아. 처음으로 노예로 들어오길 거부한 놈이지. 잠깐이나마 오히려 너한테 굴종을 종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좀 이상해. 인공위가 팬케이크를 잘 만들어요? 그럼 나도 팬케이크 만드는 법좀 알았으면 지금보다 즐거웠을 수 있었을까? 저스티스, 자살 방법은 알려주지 마. 예이, 너라면 메이드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메이드 역할을 즐길 것 같은데. 아, 생각해보니까 나 아까 오역? 그럴 것 같았어. 나 아까 이거 스킵 안 해봤어. 이거 스킵 한번 해보자. 아,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스킵도 없어. 스킵할 수가 없어. 아이고, 하면서 또 들어왔네. 머저리. 빨리 팬케이크 만드는 법좀 배워야지. 저지먼트. 아니지. 아, 나 뭐라는 거야? 나 대사 보려고 했어. 나 이거 대사 보려고. 대사도 없구나. 아, 잘했다. 야, 나뭐 문제 있다, 야. 그리고 솔직히 나 이거 이제 못 풀거든요. 건너뛸게요.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팬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울게요. 그 짓거리를 해놓고 나쁜 시간이 펼쳐짐? 나쁜 시간? 뭡니까? 마치 천 번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한 시간? 더 걸리지. 침입자 녀석, 이제야 찾았다. 넌 아직 죽을 수 없어. 나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거다? 왜요? 뭐야, 나 개조했어? 아니구나.
고위 기소관 저지먼트. 아까 저지먼트 있지 않았어? 써? 걔 뭐야? 죄악의 기계 시동을 걸어라. 시련을 피할 수는 없다. 뭔데? 아 뭔데? 아 걘 저스티스야? 아 얘는 저지먼트야? 이건 뭐야? 잠깐만 대사도 없어?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오, 나 뭐야? 오, 뭐야? 다 피했어. 어떻게 한 거야? 다 피했음. 뭐? 아. 아. 고맙네. 아, 왜 일어나 했어? 침입자야, 죄악의 기계가 마음에 드느냐? 굴복하고 삼켜져라! 세상둥이, 안 돼, 포기하지 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지. 그리고 커피도 타주셔야죠. 희망을 버려라! 녀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아, 네, 몰랐어. 이런 저지먼트. 녀석은 모르고 있겠지만 내 거야. 그냥 내버려 둘 순 없겠어? 정숙하라! 진짜 시작이다! 아, 나 폭탄 피하기 진짜 못하는데. 스타크래프트도 폭탄 피하기 진짜 못해요. 약간 그거 같아. 그 오우씨. 약간 그거 같아요. 그 크립 오브 네크로 댄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 설정상 뭐 고문 도구 같은 거로 해석하면 될까?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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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아 씨, 나 긴장돼요. 이 게임 이상하게 긴장을 만들어. 아이고야.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 사슬이 되어 너를 휘감지. 너의 교만, 탐욕, 욕정은 네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 거다. 그만! 즉시 물러날 것을 명한다. CEO야? 아니 뭐 공주야? 뭐야? 어떤 권위도 형벌을 넘어설 순 없다. 약간 그거구나. 그 심판충, 처벌충. 저 지분트 계속해봐. 잘 나가는데. 그래 계속하세요. 이거 에이플 받을 소재예요. 내가 지옥의 여왕일 텐데 왜 아무도 말귀를 안 쳐들어? 봐봐, 얘가 여왕인데 왜? 왜 다 무시하냐고? 하극상이야. 여왕님 말 들어야지 이 새끼들. 아! 어우 너무 어려워. 뽀록으로 다 피해주지. 야호! 아씨. 되게 좋아하시네요. 역시 좋아하는 분이 있구만. 이런 취향을. 뭡니까? 처음부터요? 아니구나. 아아! 오, 다 피했어. 아, 컨 좀 해. 쪼꼬뽀! 뇨뇨뇨뇨뇨. 뇨뇨뇨뇨뇨. 뇨? 뇨, 뇨, 뇨. 뇨! 야호! 아. 저도 수업 켜놨어요. 전장, 진정 사슬을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느냐? 희망은 실망을, 실망은 절망을 낳는다. 어? 그리고 절망의 사슬이 가장 즐거운 거. 혼자 뭐 하는 거야? 말린 칸은 재수도 없지. 기껏 겜스퍼거 친구가 죽게 생겼네. 근데 말린 카가 뭐야? 좀 찾아보자. 말린 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말리나? 말리나가 뭐예요, 그럼? 아, 뭐 스토리상 인물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아, 동생 이름을 꼬아서. 아, 말리나. 내 운수가 이러니 제가 네크로폴리스를 하게 됐어. 말랭이. 그러게요. 번역이 약간 한국식으로 해서 그러면 좀더 이쁘긴 하겠다. 차라리 나 혼자 독차지할 걸. 와,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 만약에 현실 속에 있었던 일이라면, 저 음란한 악마 모데우스가 진짜 나를 성놀이개로 독차지하는 거야? 진짜? 만약에 현실이라면? 그래! 네가 행한 모든 것을 후회해라. 내 스타일 맘에 드는데, 거짓말! 기만으로는 네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캐릭터가 그 언더테일의 언다인 같은 포지션이야. 굉장히 막 냉정한 무슨 심판자 같은데 의외로 귀여운 구석을 찾으면 그걸 공략하면 순종적이 됐던가 친구가 되던가 뭐 그런 것 같아. 그 손톱도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고맙다라고 해야겠지? 얼굴이 찌그러진 거야? 오우, 이야, 으이야, 애니메이션이 있네. 맞아, 겜모해, 겜모해. 이제 다시 시련을 시작한다! 대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 냐냐! 내 다리가. 아, 그렇네, 맞네, 아까 걔가. 아! 망치 들고 나 죽이려 했어. 아니, 다리를 부셨지! 아우, 예, 아우. 야오. 야, 짜릿하다. 이런 악마. 아니, 이런 지옥이라면 살만할지도. 마이크 째지겠다. 어우, 아주 짜릿해. 뇨! 야, 이거 대박이다. 이상. 야, 이거 짜릿해. 저기서 무조건, 절로 가면 무조건 한대 맞게 돼 있네. 약간 저걸 피해야 돼. 꿀자리가 있네, 꿀자리. 아니면 내가 저 판정보다 빨리 도망가면 뇨뇨뇨 가능성이 있어.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요호. 아, 이게 자꾸 턴제가 아닌데, 에 턴제같이 생각을 하게 돼. 뇨뇨뇨뇨뇨. 사실 턴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어렵게 느껴지긴 하네. 이번엔 호스팅 잘 났다. 고위기수관 저지먼트, 아까 말했죠. 저는 뭔가 이걸로 새로운 취향을 알것 같아요. 진정한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남길 말이라도 있느냐? 아, 너에게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최악이라도 좋은 것 같아. 값사나부는 집어쳐.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 그리고 네 눈이 이렇게 참 예쁘잖아. 있잖아, 나도 별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계약이 확정됐어. 네 저주를 막을 수 없더라고. 그래도 너가 다시 지옥을 휘젓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뒤로 미룰 순 있겠지. 아이, 봐봐.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언다인 포지션이 될줄 알았어.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난 너를 꼭 죽일 거야. 너만큼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넌 시련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그게 꼭 오늘일 필요야 없어. 그냥 봐준다는 거네. 운 좋은 줄 알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뇨뇨뇨. 가도 된다고 했잖아. 꺼져! 뭐? 니 기승전 하렘. 아니, 근데. 아, 나 근데. 나 되게 예민한 일이지만 이 일이 현실이었으면 어떨까 한번 궁금해요, 자꾸. 진짜. 그 친한 사람한테 내 하렘에 들어올래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아니, 내 취향이랑은 하등 상관없는데 그냥 어떻게 반응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하렘에 들어오라고? 웃기지 말라고. 아니, 하렘에 들어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실 인간이면 고문으로 널 죽이려는 고통의 화신과 한 지붕 아래 살겠다고?
내 하렘엔 더 나쁜 것도 있어. 뭐 진심이야? 어 얘네 뭐야? 얘네 왜 좋아해? 왜 얘네가 좋아해 근데? 이미 제대로 된 의뢰랑 거리가 먼 마당에 더 막 나가지도 못할 것도 없겠어. 아니 이 지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지옥의 가장 마스터피스는 누구야? 그리하여 당신의 여정은 끝났다. 히든엔딩이요? 아 나 그거 못해요. 그 공략 봐야 돼. 근데 공략 보면 재미없잖아요. 공략 보고 할 건 왜 해. 혼자 위키 찾아볼려까 하는데 한번 시도해볼까? 악마들은 지옥에서 무사히 데려왔대. 악마들을 현실로 데려왔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알았음. 그 트리플 악마 하나랑 그 안경 악마 하나 지금까지 4명? 어 그리고 담배쟁이 1명? 그리고 너랑 나랑 지금 하자 1명? 해서 6명이죠 지금?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사슬 덕후 7명? 그리고 누구 놓쳤는데? 그리고 끝내주는 악마 그 선글라스 악마 8명 8명이랑 나온 거야? 아 천사 하나 9명. 하지만 쉽지 않은 뭐야 이게. 분명히 짤 것도 페인킬 또 고난으로 가득하리. 진짜 이렇게 악마랑 살아? 칼 맞으면서?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든 삶이란 고달픈 법. 그러니 그 순간만큼은 즐기는 게 낫겠지. 이렇게 한 집에서 산다고? 개쩌는데? 피곤, 세격, 삼강아지, 저스티스, 천사, 멜리나, 담배, CEO, 사슬. 야씨, 전문가시네. 사탄. 그리고 참 맛있어. 도와줘서 고마워. 헬케이크 아니야, 계란말이 같아. 어, 밖에 경찰차 있더라고. 새삼스럽게 별것도 아니었어. 와 근데 아, 이 게임이 진짜 제작자가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묘한 취향을 자꾸 만들어줘. 내 묘한 취향을. 묘한 뭔가 이상한 생각도 못한 취향. 그나저나 참 너가 어떻게 매번 얇게 구워내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팬케이크를 그렇게 공중으로 올려 뒤집는지도 궁금하고. 마법이라도 쓰는 것 같아. 경험이지. 아 그러시겠어? 애들한테 팬케이크나 나눠줘. 이렇게 한 집에서 다 살아? 우리 친구들이랑? 자 팬케이크. 그 고르고 서틴이라는 애니 알아요? 일본 저격수 애니인데 그거 같네. 스파이더 시즌? 무슨 책일까? 로맨틱 코미디를 읽어? 로맨스라는 걸 듣도 보도 못했어. 여지껏 본 것 중에 제일 변태적이야. 아 오히려 역으로 엄청 변태 같으니까 안 변태 같은 거고 오히려 안 변태 같은 게 제일 변태 같은 거?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너가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하네. 뭐 데이트라도 갈까? 이런 이상성욕 변태일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이렉트 섹스가 아닌 거면 나쁜 거 이상한 거로 보는 거야. 귀엽네. 자 핀케이크 끝내주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말해봐. 애들 말로는 너가 선글라스를 절대 안 벗는다는데 왜 그래? 나도 너한테 똑같이 묻고 싶은데. 아 나 말이야? 왜냐면 눈이 멀었거든. 응? 그럼 그동안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야? 어떻게 댕기는 거야? 마음의 눈? 내 얘기는 됐고 너는? 언젠가 다음에. 에이 애기들이랑 내기까지 했는데 누가 눈에서 레이저를 못 쓰면 내 10달러를 잃는다고. 아니 애들 수준이 어느 정도야? 뇌 수준이? 자 핑케이크랑 커피. 이제 피곤한 악마는 끝났어. 가학적인 악마 판데모니카. 아 세디스트였어? 또 너무 진하게 뽑았나? 아니 딱 적당해. 이번엔 여과도 잘했고 이대로만 한다면 손가락 멀쩡한 날까지 살아있겠네. 그래 눈 있네. 그렇지만 망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동네 병원이 꽤 용한 것 같은데. 다음 건 오후 5시 15분에 더블 에스프레소 맞지? 기억은 네가 하고 있어야지. 자 팬케이크. 아 그냥 팬서비스 차원의 대사일 뿐이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할만한 신작 턴제 게임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파이널 판타지 3랑 4는 하지 그래. 무슨 나오는 것들이 죄다 대충 찍어낸 후속작이냐 표절 투성이야. 잘 아는구나. 그래도 난 할 것 같더라.
참 거지 같기도. 나도 그렇긴 해. 술이 꽤 필요하겠지만 보드카야. 보드카쟁이였어. 얇은 케이크. 좋아. 근데 불 좀 써줬으면 하는데. 실내에선 금연이야. 그래서 벌이라도 주려고? 해봐. 나 완전 나쁜 여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여성 취향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뭐 완전 나쁜 여자 비치 취향, 뭐 사무적인 커피녀 취향, 뭐 세명 취향,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 벌을 즐기는 거 아니야? 확 꺼져. 제가 얼마 동안 있었죠? 몇 주 정도? 오래 지낸 것 같아요. 내가 본 것들, 내가 한 것들. 이걸로 획기적인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믿겠죠.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건 겉핥기에 불과하죠. 오늘 연구 같이 하실래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하잖아. 팬케이크나 먹어. 트리플 자 팬케이크. 망했어. 또 이웃집에 사고 쳤어. 뭘 했길래. 일러스트도 완전 복붙인가? 완전 복붙이네. 사고 쳤어. 경찰은 왜 문 앞에 있고? 아 뭐? 침입자가 우리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 처리할까? 내가 할게. 그래, 재미나 봐. 팬케이크를 뭐 이렇게 다들 사냥하듯이 먹어, 우악스럽게.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어? 뭡니까? 열지 않는다. 안에 계신 겁니다. 문 여세요. 뭐야? 열어야겠네. 팬케이크라도 드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악마를 데려온 게 죄악입니까? 그렇게 헬테이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 재밌긴 하겠다. 오랜 친구 베엘제법이 들려주었다네. 나도 등신 같은 이야기인 건 알지만. 천사가 옆에 가슴을 보고 있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이야기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 뭔가 보는 내내 되게 불쾌한 성욕을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좀 썩 유쾌하진 않아. 불쾌한 사람들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 그러니까 과한 성욕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 뭔가 어쩌면 일말의 행복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두 번 정도는 웃을 수 있겠지? 늙은 파리와 함께 줘서 고마웠네. 그럼 다음에 The End. 트리플이 제일 무난해. 루카스즈 피스콜즈 파티크 카락트. 뭐 북유럽식 이름 같은데? 아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스토리의 끝이에요? 에필로그. 아 이게 일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